이분은 처음에 엑스마, 에이토픽 데르마타이티스, 습진이라고들 하시죠. 이 친구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목하고 얼굴에 일주일에 한 번씩 습진이 일어나는 친구고요. 보시다시피 목에도 오랫동안 긁은 흔적과 피부가 엄청 두꺼워졌고 색소 침착과 지금 현재 습진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고우리를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1회 받고 4주 후에 피부에 크로닉한 긁어서 생긴 피부도 많이 좋아하셨고 색소 침착도 많이 좋아하셨고 습진 자체가 아예 치료가 돼서 이 친구는 고우리 1회 받고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습진이 이런 심하게 올라오신 친구인데 지금 6개월 동안도 그 습진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안 나는 게. 자, 이게 같은 분인데 얼굴이에요. 보시다시피 제가 고우리 치료를 했을 때는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과 같처럼 엄청 많은 습진 엑스마가 얼굴에 많이 나 있는 상태고 피부가 보이시겠지만 엄청 두꺼워지셨어요. 평생 동안 습진 이 엑스마를 앓고 계신 분이라서 피부도 두껍고 얼굴도 빨갛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색소 침착이 되셨고 많이 긁으셨기 때문에 흉터 자국도 많으세요. 받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습진이 100% 그냥 사라지셨고 인플레메이션, 피부 두꺼운 크로닉 스킨 체인지도 거의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제 목 설명드렸듯이 얼굴도 6개월 동안 스테로이드 크림 없이 지금 습진이 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나 이 효과가 가는지 보려고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5개월 한반 정도 됐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피부가 이제 살짝 간지럽기 시작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습진이 이제 나올랑 말랑하는 증상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6개월 있다 오셔갖고, 이제 2차를 받으셨어요. 지금 거의 습진이 6개월 동안 아예 안 나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피부가 이렇게 말끔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습진 치료 목적으로 고우리를 지금 계속까지 2년 동안 넘게 받고 있어요.